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본 영상은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영상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종류와 내용은 증명서 신청, 증명서 종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거나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학습자 정보와 학점 인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 증명서 등의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학점 인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상이 있을 시 콜센터 1600-0400으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체크박스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플러그인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증명서 웹 민원 콜센터 1644-237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온라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력을 희망하는 증명서의 개수와 국문, 영문 버전을 선택한 뒤 원하는 결제 방법을 클릭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증명서 보관한 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출력된 증명서는 재출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출력하기 전 반드시 시험 인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신청한 통수만큼 출력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만 출력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학습자일 경우 우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 증명서 발급 안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